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연합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대사관을 방문하신 소식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드리는 위대한 조국 전쟁 승리 예순돌 기념 메달을 받으신 소식을 10일 이란 텔레비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나라 신문들인 함샤후리, 아프타브, 이란은 조선 용도자 러시아 대사관 방문, 조선 용도자에게 기념메달 수여 등의 제목으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부친 대통령이 드리는 위대한 조국 전쟁 승리 예순돌 기념메달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메달을 위임에 의해서 조선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가 전해드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태양절 기념 영국 준비위원회가 9일 런던에서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국 혁명적 공산당 막슬린지 중앙연회 대변인 당수 그리스토퍼 콜리만이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태양절의 즈음에서 기념집회, 사진전시회, 영화 감상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국제사회계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현관 선근 용도 밑에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를 따라 승승장구하는 우리나라의 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메이코 김일성주의 연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혁명당 메이코시 구스타보 마데르 구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이 강력한 중공업과 그에 도대한 막강한 국방공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모시어 조선은 그 어떤 적들의 위협 공간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철의 사회주의 보루로 다져졌으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는 영웅의 나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신문 빠뜨리었다는 조선은 인구수에 있어서나 영토의 크기에 있어서 큰 나라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현대사의 발전에 거대한 작용을 하는 작고도 큰 나라로 공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팔 신문 모조드르는 조선은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해 앞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세계적인 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오스 신문 꽁타빠사선 라오는 선군 정치로 하여 자주의 강국으로 존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력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래서 국제사회는 조선을 자주적 대가 확고히 선 작고도 큰 나라, 유일 초대국을 압승하는 진짜 초대국이라고 부르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은 조선은 오늘 태양의 나라로 세계 우뚝 솟아 천하를 밝게 비치며 자주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류는 조선을 축으로 세계가 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격찬했습니다. 백두산이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함흥역에 고립됐습니다. 벽화는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의하는 장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도 세우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기념이조 화폭입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함흥역에 전출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며 당의 용도 따라 선거혁명 천만리길을 옥색에 고려가리는 철도운수 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수송전사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표시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철도운수 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데 언급하고 모든 수송전사들이 선거혁명 총진군길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모자이크 벽화에 대한 해설을 듣고 벽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근 혁명 용도를 없이 받들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김일성 고급당학교 식당관리부의 3대 혁명 붉은길을 수위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당과 수령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이거 식당관리부의 표창장과 깃발이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3대 혁명 붉은기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지난 기간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심있게 보여주는 과정이 일으킨 성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달성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이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심있게 벌려 새 세계 요구에 맞게 맡은 임무 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일으켜 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혁명 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가자. 당의 용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 나가자. 평양시 건설총국, 평양시 건설사단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평양시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혁명에서도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한 인민의 도시로 건설할 때 대해서 주신 말씀을 심장 깊이 새기고 사단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평양시를 혁명의 수도답게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자기들의 지위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사단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인민대학습당과 평양제일백화점을 비롯한 수도의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세워 평양시를 웅장화려한 인민의 도시로 꾸리는 데 적극 기여했습니다. 일꾼들은 들끓는 건설 현장에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일판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맡은 대상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해나가도록 결패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당 창건 예순돌과 조국광복 예순돌 시대에는 뜻깊은 오리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려는 충성의 열정 안고 평양시 개건 효운대와 2단계 공사에 떨쳐나선 선교구역과 대동강구역 돌격대원들은 혁명적 군인 정신을 안고 건설물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면서 매일 기획을 넘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혁명의 수도답게 잘 건설하는 데서 우리 평양시 건설사단이 맡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하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수도건설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평양시 개건 현대화 건설에서 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한 혁명적 군인 정신을 높이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통일거리 타가서 유치원 건설과 진여서 건설을 후세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교의 건축물로 일떠세우는 데서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바닷가 양식을 잘해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유속기 동무가 사업하는 단위에서 가막쪽의 양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바닷가 양식을 잘할 때 대해서 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자체의 힘으로 가막쪽의 야외 소식장과 태양열을 이용한 실내 배양장들을 번듯하게 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실내 배양장의 물 온도와 산소량, 폐하를 언제나 정확히 보장해 주어서 가막쪽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양식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금사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이용해서 가막쪽의 생산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선결공정도 현대적으로 꾸려놓고 생산된 가막쪽의를 허실함이 없이 제때에 선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룩하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바닷가 양식을 더욱 짜고 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작물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원 생물부는 실험 생물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식물 이용량 강화제를 연구 완성했습니다. 이번에 그 새로 연구한 이 식물 이용량 강화제 밤균의 그 개념과 또 그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들었으면 합니다. 네. 이 밤균, 다시 말해서 VAM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식물 뿌리에 붙어서만 자라는 곰팽이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밤균은 식물 뿌리의 안과 밖에 균실 형태로 자라면서 식물 뿌리의 흡수 표면적을 넓혀줘서 식물체의 영양물질 흡수 능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균은 식물 성장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므로 식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며 특히 식물의 비답성 능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이 균이 일단 식물 뿌리에 감염되게 되면 다른 병원균과 같은 나쁜 균들이 식물 뿌리에 붙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 침습하지 못함으로 이 식물체의 병균들성을 높여주고 식물체를 병으로부터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이 식물 뿌리에 붙으면은 가물 조건에 대한 식물의 견딜성을 높여줘서 가물 조건에서도 식물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럼 이 밤균이 그 적용 효과라고 할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식물 용량 강화제 밤균을 연구 도입해본다고 하면은 이 균제를 종자에 한 번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작물의 수확량을 10 내지 15%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추, 오이, 토마토와 같은 열매남새, 그리고 콩 이런 작물에 한해서는 20 내지 40%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밤균이 식물의 병견딜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서 이 균을 처리할 때 감자육병, 오이로금병, 강냉이 깐부기병과 같은 식물의 병 발생을 거의 80% 이상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밤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밤균 처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균제는 한 번 처리하면 됩니다. 균제 소요량은 한 헥타르에 10g이면 충분합니다. 균제를 종자 처리하는 경우에는 균제 10g을 적당한 양의 물에 풀어서 한 헥타르분의 종자에 골고루 묻혀서 파종하면 됩니다. 머판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균제 10g을 적당한 양의 물에 풀어서 머판 열판에 골고루 분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밤균은 모든 밭작물과 나무 모를 기르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균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화학비료나 화학농약과 혼합해서 쓰면 안 됩니다. 쓰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쓰면 이롭습니다. 네. 올해의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때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업 출판사의 일꾼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농업 부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서들을 새로 출판해서 내놓았습니다. 도서 생애 마지막 연대에도 농업을 틀어주시고는 1990년대 농업 부문을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 전략의 주공 전선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80고령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보전계를 쉼없이 고르시어 농업 부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본렬의 업적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또한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에 새 역사를 펼치시어 우리 민들에게 알과 고기를 마음껏 먹이시려고 온갖 노고를 타바치오시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영도업적을 소술한 도서 장군님과 축산업도 편집 출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판사에서는 미생물 비료를 쓰는 데서 알아야 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소술된 도서 미생물 비료와 자연 풀판 조성과 이용 건강장수 남세를 비롯해서 다양한 주제의 농업과학 지식을 소술한 도서들을 출판했습니다. 우리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천 전자자동화 전문학교에서 과외체 활동을 활발히 벌여서 학생들을 건장한 체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중체 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교원 학생들 속에 깊이 해설 선전하면서 하루 1시간 이상씩 과외체 활동을 경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경기 종목을 선수 본의로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게 대중율동 체조와 건강 태권도, 농구와 배구를 비롯한 집단 체육 종목들을 기본으로 정하고
경기 조직 요강도 대중적인 소황을 많이 반영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두 종목, 세 종목씩 참가하던 현상을 없애고 체육 경기를 대중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기 분위기도 한층 고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학교의 체육 사업은 더욱 활기 있게 진행돼서 교원들과 학생들은 맡겨진 형용 임무를 더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남조선 강점 미제 2사단 개편 노름을 다그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대변인은 얼마 전 남조선 강점 미제 2사단장이라는 자가 미군 신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사단의 대부분이 올해 여름까지 독립적인 원거리 작전을 위해 항공전력과 포병전력을 향상시킨 전투사단으로 변신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미 중무장한 한계여단 전투팀을 새로 구성하고 다기능 항공여단 창설에도 착수했으며 몇 달 안에는 대대규모의 특수부대도 창설하게 된다고 공식 밝힌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남조선 강점 미군 전력 증강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남조선 강점 미군 개편 노름을 다그치고 있는 것은 육자회담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한 또 하나의 공공연한 도전이고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무력 개편 노름과 북침전쟁 도발 책동이 자멸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을 개편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완전 철수해야 하며 무분별한 무력 증강과 북침 합동군사 연습을 당장 거둬치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본민연 남측본부가 13일 미국과 이남당국의 핵전쟁의 연습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과 남순 호전 세력들이 19일부터 25일까지 벌이기로 한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에는 17,000여 명의 미군과 남조선군이 동원되며 항공모함 키티오크 그리고 스트라이커 부대가 참가한다고 하면서 이번 합동군사 연습은 미군 무력을 신속하게 조선반도에 집중시키기 위한 핵전쟁 준비라고 단죄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전쟁 연습은 미국이 떠들어대고 있는 대북 핵선제 공격 손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커다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이남 당국은 한미동맹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민족의 힘을 믿고 한미동맹 파기, 합동군사 연습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합동군사 연습 책동을 준열히 단죄 규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이란과 일본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신문 이란 뉴스 13일부는 미국과 남조선군 합동군사 연습을 획책이라는 제목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 나라 신문 카이안 인터내셔널도 대변인 담화의 요지를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봉 11일부는 19일부터 미국 남조선 군사 연습 북조선이 평화적 해결의 길이 멀어진다는 담화 발표 이런 제목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봄철에 먹을 수 있는 산나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나물은 우리 민들이 예로부터 식생활에 놀이를 이용해오고 있는 부식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민들은 예로부터 산나물을 많이 캐서 식생활에 이용해 왔습니다. 그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에 산나물을 많이 이용한 것은 산나물이 남세에 못지않게 영양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산나물에는 여러 가지 그 비타민과 미량 원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몸에 좋은 약효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나물을 정상적으로 먹으면은 몸을 튼튼하게 그 하고 또 장수하게 하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300여 종의 산나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은 160여 종이나 됩니다. 예, 산나물들은 계절에 따라서 돋아나는 시기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봄철에 나는 산나물, 또 여름철에 나는 산나물, 또 가을철에 나는 산나물, 이렇게 그 산나물들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네. 이른 봄에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은 그 약 한 20여 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산나물들을 보면은 냉이, 민들레, 달래, 쑥, 꽃다지, 도독, 도라지, 칡, 마, 참치 등을 둘 수 있습니다. 냉이나 달래, 또 민들레, 쑥, 꽃다지 등은 이 산기슭이나 들판, 밭, 길가, 이 뚝 같은 데서 잘 자랍니다. 이 산나물들은 잎과 뿌리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3월 초부터 4월 초 사이에 돋아나는 이 민들레로 국을 끓여 먹으면은 산모들에게 특별히 좋습니다. 꽃다지로 국을 끓여 먹으면은 맛이 구수하고 또 향기로울 뿐 아니라 호흡기질환과 리뇨, 가래를 사귀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또 이 시기에 쑥은 어린 잎과 줄기에 이제 그 솜털이 덮여서 녹백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을 포기채로 계속 가공해 먹기만 하면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 밖에 이른 봄에 먹을 수 있는 산나물들인 도덕이나 칡, 마, 참치, 도라지 등은 이 그 산기슭과 산중턱 또 낮은 산의 그 양지 쪽에 잘 자라는데 이 산나물들에서는 어린잎과 줄기, 뿌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이런 산나물들을 계절을 놓치지 말고 더 많이 섭취하면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다 좋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황사가 사람의 인두, 후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극복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두라고 하면은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이 그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입을 벌리고 보면 목 쪽 뒤로 보이는 목구멍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두는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쉽게 말한다면 소리내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호흡기의 그 천문호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만요. 예, 그래서 1차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는 다른 부위보다 황사 피해를 막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황사는 5미크론 이하 작은 알갱이들이기 때문에 코 안에서 종아 배출되지 않고 아무런 저항 없이 인두 후두로 들어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두 후두 점막에서는 방어물질인 점액을 내보내어 방어기능을 놉니다. 그런데 황사가 이런 조직들에 부착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이러한 그 황사 용량은 사람들의 인두, 후두에 어떤 증세들을 나타나게 합니까? 예, 우선 목 안 마름감, 그다음에 목이 좁아지는 감, 이물감, 마른 기침이 있으면서 물을 자주 마시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목소리가 쉬고 조그만 말을 하여도 목소리가 갈리면서 말하기 싫어지고 발작적인 기침, 가슴이 뽀근한 감, 전신적인 불쾌감과 미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러한 황사 피해로부터 인두 후두를 보호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사가 인두 후두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바로 가지고 황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황사 예보가 있으면 거리를 다닐 때나 노동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여 고려와 마을, 일터를 알뜰히 꾸림으로써 생활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황사에 의하여 인두 후두의 병적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 전문가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입안을 3% 붕산수, 2% 중조수,
1 내지 2% 소금을 넣어 함수를 해야 합니다. 거로 치료로서 어미자를 도움물에 담궜다가 구물에 다가를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황사가 인두 후대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잘 알고 부 누구나 다 황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날씨의 특징과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에 대해서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위원회소 정용우 부소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남부에서 약해지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추위는 완전히 풀렸고 하루 평균 기온은 0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 서해 남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쪽 지방의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17일까지 기온이 계속 높아졌지만 아직도 해주와 원산 지방을 제외하고는 땅 겉이 좀 녹았을 뿐 대부분 지방에서 녹지 못했습니다. 17일 현재 온 땅의 깊이는 평양 29cm, 신의주 47cm, 평성 55cm, 사리원 38cm, 충진 38cm, 함흥 20cm, 강계 31cm, 해산 125cm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6일에 몽골과 고비 사막, 내몽골 지방에서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황사는 상충 북서 기류를 따라 17일 오전에 조선 서해 중부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이남의 서해안 지방에서는 17일 오후와 밤 사이에 약한 황사가 관측되었습니다. 18일 새벽에 우리나라는 이 황사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번 황사는 비교적 약한 황사였습니다.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일에는 조선 서해 남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21일과 22일에는 중국 화북 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고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23일에는 조선 동해 북부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24일과 25일에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20일에는 전반적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21일에 서해안 지방에서는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과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개인 후 흐리겠습니다. 22일에 서해안 지방과 동해안 지방에서는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23일에 북부 내륙 지방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24일에도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25일에는 전반쪽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낮아질 25일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3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지방별로 보면 평양, 함흥, 사리원 영하 3도, 해산 영하 8도, 강계 영하 6도, 신의주 평성 영하 4도, 원산, 청진, 해주, 개성 영하 2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3일과 24일에 찬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쌀쌀해질 것으로 예견합니다.